잠깐만. 이거 쌀, 이거, 그다음에 이 큰 거는 쌀, 이거 쌀망이 이렇게 해, 이거. 아, 다이어트. 예. 어? 자꾸 이거 저 예민한 분이신 분들은 이렇게 쌀부터 예. 이렇게 말씀드리고. 됐습니다. 그래, 들어도 돼. 이거는 삶은 거. 아, 삶은 거 하나, 구운 거 하나야? 자기가 한 거에 지금 감탄했죠. 야, 이걸 진짜 현지에서 묻을 수 있는 보상. 우리 남자들은 이 크게 먹자 이걸. 네, 다시 이렇게 어? 한 어. 우리 남자들. 야, 이때가 누구 전복주 젠마지 쓰기입니다. 왜냐면은 최고의 정성을 했거든요.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아유. 오빠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처음이야. 근데 오늘은 전복게니까 이거 먼저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. 그렇지. 선물 같은 거. 가벼운 연주. 술 들어간다, 술. 저거는 반칙이야. 왜? 음악을 할 때, 음악을 배웠을 때 순수하게 음악 할 때만 써야지. 어? 이성 마음 사로잡을 때 있잖아. 저런 것도 활용할 거 아니야.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한대요. 그러니까 옆집 누나 근데 잘 보려고 기타 연습했다가 그치.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고 뭐. 그치. 오늘 진짜 호가 간다. 호동 오빠가 요리해주고 박이가 음악 들려주고.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? 언제는 말이 듭니까 내가? 딱 오. 말이 내가 말이 많은 스타일 아니?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. 얼마나 고단하겠어요. 원래 말이 없는 내가. 어? 아이고. 어, 근데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, 호동이 형을. 그러니까 제가 딱 처음 호동이 형 대기실에서 봤을 때 딱 생각하면 되게 짧고 굵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었는데. 천성이 말을 막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왜 웃으세요, 누나? 아니. 근데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져. 그래서 그걸 항상 견제해요. 왜요? 오늘 왜 이렇게 임지가 흘려요? 이거 아니잖아요. 술을 먹으면은 이렇게 멍덩이 좀 더 진해져요. 다 그렇듯이 또 진해져. 좋아하는데 막 사랑한다 그러고. 그게 술이지. 그래 그런 스타일. 아 그런 표현 여기. 근데 그런 거를 지향하시는 거예요? 안 하실. 안 하고 싶은데 그걸 하는 거야 자꾸. 난 안 하고 싶은데. 왜? 그 이게 내 철학이 아닌데 철학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일자리 보면.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. 철학이 없지 사람인데 철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내가 너무 기가 차 내가. 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. 네 그 다음 날. 아. 뭐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싫어 나는. 그렇게 안 물어요. 저 어 진짜 다행이다. 어
내 혼자 얼마나 걱정인 줄 아세요? 아휴. 자기가 주사한 걸 알면 주사가 아니지. 아니 견제를 하는 게 그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실험을 14살 때부터 해가지고 좋은 지도자 14살이요? 예, 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또 좋은 선생님, 좋은 또 동료, 좋은 선후배 그 다 공을 돌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가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잖아. 그럼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. 네.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것이 주요해서 천하장사 되는 거잖아요. 1등을 했으니까 오, 내 생각이 맞는 거야. 그리고 이제 23살 때부터 또 방송을 했는데 천하장사도 막 방송인으로 화제가 되고 막 우와 바로 이어서 예? 바로 이어서 몇 년 동안 막 20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딱 30살까지 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실험도 내 생각대로 했는데 맞았어. 그리고 방송도 서른 애들 도와줬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해 내가 이런 말 하면 좋겠다 싶은 게 맞았어. 그러니까 한 개도 맞고 두 개도 맞았으니까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내 생각에 다 맞다고 착각하는 거야. 틀릴 수 있는 거를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슬럼프 오더라고. 까불고 금방 재지고. 근데 오빠 뭐 실패한 게 있었어요? 아 그리고 이제 그 구석으로 들어가면 뭐 굴곡들이 많아요. 아 내가 나는 그 3대 악재 중에 와, 나는 진짜 그 느껴요. 그 소년 출세가 첫 번째 악재잖아요. 일찍 성공하는 거. 네. 근데 나는 뭐 완전 그 소년 출세의 그 중심에 있었잖아. 어릴 때 이제 희수진도 마찬가지고.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데뷔하자마자 막 그래 막 너무 그 교만했죠. 네. 교만했다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그냥 저는 교만했죠. 아, 교만까지 왔어요? 아, 내가 좀 감동스럽게 감동이 감동 그였는데 아. 너무 이걸 쫓아갔어. 아 바람이 너무 좋다. 오빠 좋은 음악 좀 틀어주세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. 네. 어? 이 노래 아세요? 어? 뭐? 너 시끄럽잖아. 이거 살짝 이렇게 해. 무슨 뜻이에요?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적이시네요. 고동이 형 정말 무슨 짓을 안 해. 감사합니다. 나 오빠 이런 모습 처음 봐. 저는 호동이 형이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어제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.